앉아. 그건 엎드려고 앉으라고. 앉으라고. 데이트. 천천히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혼자 가지 마.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옳지. 양이랑 놀러 왔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자, 쌈싸미들. 오늘 수제 간식을 만들려고 와봤어요. 제가 또 양이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양이가 좋아할 만한 수제 간식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지, 많이 버텼다. 네, 일단은 오늘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본인 성함과 주소와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애견 수제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 김밥 쪽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는 들어가 있는 재료가 지금 닭가슴살인 거죠? 네,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오리 안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당근이랑 파프리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는 걸러낼 거예요. 네. 일단 요거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데이트. 우선 야채부터 손질 먼저 할게요. 1cm. 채소 종류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지 제가 모르고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왜요? 그리고 버튼 누르시면 이 정도면 다 잘 발린 것 같고요. 300g만 여기에 올려주세요. 정확하게 300g. 300g이요? 네. 아. 사람 밥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여기에 300g이 다 들어가면 좋은 거죠? 네. 얘도 주걱도 같이 쓰셔서. 김밥은 싸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첫김밥. 그렇죠. 사실 나 이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건 양이 때문에 해본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네, 파프리카, 당근. 어? 사이즈가 딱 맞네. 네. 만약에 이제 했는데 네. 제가 잘 안 먹으면 선생님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오리 안심도 여기다 또 위에다가요. 네. 이제 끝에 잡고 네. 얘를 살살살 이렇게 김밥 네 살살. 위로 쭉 돌리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하고 네. 이제 이거에 흑임젓가루 네. 넣고 네, 같이 섞어주실게요. 네. 이제 얘가 김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참 재료 준비만 딱 돼 있으면은 사실 만드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좀 어려운 거 말씀하시지. 너무 쉽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날 만났길래.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실 거거든요. 그럼 얘는 몇 g이에요? 아마 175g 정도 될 거예요. 오! 이게 우와! 정확하게 170g이 나왔습니다. 계산적인 분이시네요. 네. 저거 한번 이렇게 싹 쓸어주시고 네. 잘 붙으라고 김.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잘하셨어요. 이제 김말이에 갈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살살살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양이야, 일로 와봐. 데이트. 자, 일단은 잘 만든 닭죽 냄새가 나요. 조금만 식으면 남자는 뜨거워도 버텨야죠. 아, 뜨거워요. 네, 그쵸. 뜨겁죠. 식고 나서 하셨어야 돼. 견뎌. 견디는 거야. 견뎌. 아.
요거를 이제 여기다 올리면 되나요? 네, 여기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우와, 잘 만드셨어요, 진짜.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재료 자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식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맛이에요. 앉아. 그건 엎드려고 앉으라고. 앉으라고. 이번에 엎드려. 너 화면빨 봤는다잉. 앉아요. 아니, 앉아요. 엎드리지 말고 앉아. 엎드려요. 보자. 야채 먹어요? 정확하게 파프리카만 남겨두고 다 먹었습니다. 똑똑하다. 좋은 말 할 때 먹어라. 아무도 성민을 찾고 있지 않은데. 내가 찍을게. 갔다. 그냥 먹고 갔어. 뭐냐 이게. 일단 기다려. 기다려요. 앉아요. 기다려. 일단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준비된 재료만 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어디가 양아치 일로 와. 일로 와. 양이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썸썸이들. 아직까지 썸썸이가 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썸썸이가 되지 않으신 분들, 성훈의 데이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로망은 일단 정원이 어느 정도 얘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갖춰진 집에서 리트리버 한 마리랑 양이랑 이렇게 키워보는 게. 아이 맛있죠? 당근 좋아.